자리에 섰습니다. 잼버리 정말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행정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잼버리 땜빵으로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가까운 상암에서 우리 K-POP 아이돌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의 별명 무엇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을까요? 압, 구, 정. 압! 여러분들 압을 외쳐주십시오. 압! 압! 압수수색! 압수수색! 구! 구! 구속영장! 구속영장! 정! 정! 정치표적 수사! 정치표적 수사! 바로 윤석열 정부의 압구정 행태는 잼버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잼버리 K-POP 아이돌 행사에서 아이유를 그리고 특정 아이돌을 데려오기 위해 카카오 그룹의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원래 참석할 수 없었던 K-POP 아이돌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K-POP 아이돌 축제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망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망신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뉴지스를 비롯해서 아이돌이 총동원됐고 그 미끄러운 무대에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K-POP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보세요. K-POP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5만 명 스카우트 대원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 대형식뿐만 아니라 폐회식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전국에서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새벽 잠을 없애고 힘들게 몇 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입장하는데 몇 시간 걸려서 기다렸습니다. 또 비옷을 입고 대기했습니다. K-POP 아이돌에 관심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 없는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5만 명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내고 있는 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스카우트 잼버리 그 감사로서 현장에 참여했고 야영식의 처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야영식에서 6km가 넘는 길 3시간 이상 땡볕을 거쳐서 애들이 현장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온다고 있는 가방 다 내놓으랍니다. 몸 수색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야영식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다. 행사는 다 끝나갑니다. 대통령의 빨간 얼굴로 나타납니다. 술을 마시고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업인들과요.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행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내빈소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행사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끝난 시간에 오자마자 행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그 땡볕에 몇 시간 걷고 그 땡볕에 몇 시간 대기하고 몸 수색까지 당했던 애들 열사병에 쓰러져 가는데도 소방당국이 멈추라고 하는데도 대통령 내외가 왔으니까 행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대통령 소개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른 보도가 안 됐습니다. 아, 스카우트의 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격을 높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자기인 줄 알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소개인 줄 아십니까? 한국 스카우트협회 명예회장 소개였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자기인 줄 알고 아, 나네? 일어났다가 오? 아니네? 5만 명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시 앉아야 했습니다. 너무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창피해서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었냐, 대통령을 호명하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앞에서 너무 풀썩 주저앉았잖아요.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앞에서 아이고 대통령님 일어나세요, 뒤에서 아이고 대통령님 일어나세요,
5만 명이 지켜보는데 대통령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그리고 왕좌, DNA가 왕좌라는 얘기도 있죠. 지금 교육부 사무가. 그런 왕좌에서 일어나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받고 일어나셨습니다. 현장은 물 웅덩이가 고여있었고 모기가 들끓고 학생들은 열사병이 쓰러지고 제대로 된 그늘막도 없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고 애들이 본 대한민국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그런데도 15개월이나 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전 꽃탓을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 어땠습니까? 탄핵 정국 때 제대로 일했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수 없이 일어나고 평창 보니까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냐? DFT 끊이고 컨트롤타워 만들고 모든 걸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잼버리 서로 조직위원회 정권만 3명 있는데 서로 떠밀게 하고 완벽하고 너무 물통이 뜨거워서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오 여기는 온수 시스템도 돼 있네요. 아니 태양볕에 34도 40도까지 올라갔는데 물이 뜨거워진 거 가지고 온수 시스템도 구비했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했답니다. 이게 대한민국 행안부 장관, 여가부 장관입니다. 여러분들 화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 있는 윤석열 정권에 도저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대북 전단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진짜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대북 전단이 쓰여지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온갖 탄압, 협박, 억압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지원, 제 제자 학생이 도와달라 도와주니까 오 이태원 참사 이따 치고 있어. 죽음을 왜 재난을 해?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죽음의 깊이, 넓이, 그 모든 범위를 상정하고 우리를 입막음 시킨 게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이 저렇게 우리 자국민 안전과 생명 침해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일본과 관계 좋게 해야 된답니다.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된답니다. 우리가 미국의 총알바지, 일본의 총알바지입니까 여러분? 대북전단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해, 이 모든 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예, 그럼 이런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우리 모두 힘모아 싸워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국가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나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횡포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전승희 변호사 앞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과 함께하고 지금 이번에 잼머리 실상을 폭로하면서 그 어떤 억압과 그 어떤 폭행이 있어도 다 막아서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